이번 시간은 이론 분석 작업을 같이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파일을 불러오시면 화면 이름 상자 위쪽 수식 입력줄 위쪽으로 보안 경고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일부 액티브 컨텐츠를 사용할 수 없도록 설정했습니다라는 거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옵션이 있습니다. 옵션을 클릭하셔서요. 이 컨텐츠 사용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을 누르셔야만 여러분이 분석 작업에서 매크로 작업을 하시거나 뭐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하시거나 하실 때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 경고에서 이 컨텐츠를 사용하겠다라고 선택해 주시고요. 첫 번째 피벗 테이블 1번 예제부터 같이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데이터를 가져와서 피벗 테이블을 작성하실 거고요. 데이터는 A3셀부터 표시할 겁니다. 그래서 A3셀 선택하시고요. 데이터 탭에 가셔서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기타 원본의 마이크로소프트 쿼리를 선택합니다. 앞에서 기본 작업에서 연습하셨던 것처럼 MSSS 데이터베이스 선택하시고요. 확인 클릭합니다. 가져오실 데이터는 고객관리점 MDB 파일을 이용하실 거고요. 확인 버튼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고객관리 테이블을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필요하신 열만 가져오도록 하겠는데요. 최종 주문일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 그 다음 지역을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 그 다음 성별을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 구매 실적 합계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합니다. 그래서 4개의 열이 포함된 상태에서 다음을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조건에 대한 언급이 없으시다면 다음 누르시고요. 필터, 정렬도 마찬가지로 다음을 누르시고요. 마침을 누릅니다. 네, 여기서 차이점이 있다면, 기본 작업과 차이점이 있다면, 표가 아니라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라고 표시할 방법을 좀 바꿔주시면 되고요. 피벗 테이블 보고서, 결과는 A3셀부터 표시하겠습니다라고 선택된 상태에서 확인 클릭합니다. 화면에 피벗 테이블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 피벗 테이블 보고서 레이아웃은 그림을 참조하여 배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종 주문일은 행에 배치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지역은 열에 배치가 되어 있는 거고요. 행과 열이 교차하는 값에는 구매 실적 합계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고 여러분이 왼쪽 행에는 최종 주문일, 오른쪽에 위에는 지역, 교차하는 부분, 합계, 구매 실적 합계라고 되어 있으니까 값에다가는 구매 실적 합계를 드래그 하십니다. 물론 잘못했다면 다시 여러분 수정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 상태에서 배치하셨다면 또 하나, 성별도 표시를 해야 되네요. 성별을 선택하고요. 행 레이블에다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행 레이블에 최종 주문일과 그 다음 성별까지 표시하시고요. 그 다음 문제에서 피벗 테이블 보고서의 레이아웃은 그림을 참조해 작성하고 A3셀에 표시했고요. 그 다음 최종 주문일 필드는 그룹을 월 단위로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날짜에 대해서 월 단위로 작성하기 위해서 A5셀을 선택하시고 이제 마우스 오른쪽 그룹을 하시면 되는데요. 참고로 교재에 제시된 그림과 화면의 그림이 조금 달라요. 어떤 부분이 다르냐? 지금 최종 주문이라고 선택해야 되는데 행 레이블이라 되어 있고 열 레이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레이아웃을 바꾸시면 교재와 같은 형식으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벗 테이블 도구, 피벗 테이블 만들면 위쪽에 피벗 테이블 도구 옵션과 디자인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디자인 탭에 가셔서 보고서 레이아웃에 문제 교재와 같은 그림으로 바꾸시려면 테이블 형식으로 표시라는 메뉴를 클릭하시면 행 레이블, 열 레이블 대신에 최종 주문일 지역이라는 열의 이름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그룹을 좀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데이터, 최종 주문일 A4셀이나 뭐 A5셀이나 어느 위치 상관없고요. 셀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그룹을 클릭합니다.
교재에서 월 단위로 그룹을 작성하라고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날짜에 대해서는 월이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선택된 상태에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1월, 2월, 3월 해당된 데이터로 묶어서 표시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월 단위 그룹 작성이 되셨고요. 데이터 열에 표시되는 각 합계 셀 서식은 심표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숫자 C5부터 G14까지 범위 정하시고요. 홈탭에 가셔서 표시 형식에 심표 스타일 클릭하시면 천단위 구분교를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피벗 1번 예제 작성해 보셨고요. 다음은 이제 피벗 1번 예제를 가지고요. 만들어진 피벗 테이블을 가지고 3월달에 여자이면서 그 다음에 여자의 구매 실적 합계에 대한 자료만 3월달 도봉에 여기 있네요. 여기에서 여자만 그렇다면 커서가 제가 논을 선택했네요. 도봉이니까 20일부터 22 중에서 여자니까 20이죠. 22. 3월이면서 도봉이면서 여자입니다. 어렵습니다. 3월 도봉 여자. 예. 교차하는 부분이 22셀 및 22셀을 선택하시고요. 22셀에서 이제 이 해당한 데이터를 별도의 시트에 작성하고자 합니다. 22셀에서 더블 클릭을 해보세요. 그러면 새로운 시트 하나가 추가가 되고요. 지역이 도봉이고요. 3월달에 있고요. 여자인 데이터가 4건의 데이터가 합쳐서 이렇게 126,410원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4건입니다 라고 별도의 시트에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앞에서 배우셨던 기본 작업의 고급 필터하고 조금 비슷하세요. 조건을 작성하시고 별도의 필요한 데이터를 추출해 오시는 기능을 조건을 따로 작성하지도 않고요. 쉽게 더블 클릭으로 피벗 테이블 안에서 데이터를 추출해 오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추출해 오신 데이터는 피벗 1번 예제 시트 바로 앞에 배치하라고 되어 있고요. 시트명은 시트 2를 더블 클릭하셔서 3월 실적이라고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제 유형 두 번째까지 실습을 해 보셨고요. 다시 세 번째. 아까 실습하셨던 피벗 1번을 가지고 피벗 차트를 만들어 보라고 했습니다. 그럼 선택하시고요. 안쪽이 피벗 테이블 안쪽에 아무데나 갖다 놓으시고요. 피벗 테이블 도구에 가시면 옵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옵션 오른쪽 쪽에 피벗 차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벗 차트 클릭하시면 되겠고요. 문근 세로막대형으로 차트를 하나 만들고자 합니다. 문제에서 문근 세로막대형 선택하시고 확인. 클릭하시면 화면과 같이 피벗 차트가 만들어져 있는데 피벗 차트를 3월 실적 D로 위치하라고 했습니다. 시트명을 피벗 차트라고 해서요. 그 얘기는 피벗 차트를 선택하고요. 마우스 오른쪽 차트 이동 가시고요. 새 시트로 이름을 피벗 차트라고 수정을 아예 하시고요. 그 다음 확인 버튼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3월 실적 D로 피벗 차트라고 시트 하나가 추가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벗 만들어져 있는 피벗 테이블을 가지고 쉽게 이렇게 차트도 만들 수 있다라고 실습을 해 보셨고요. 다시 한번 피벗 2번에 가서 피벗 만드시는 거를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제에서는 외부 데이터 가족을 이용해서 피벗 테이블 만들고 필요한 데이터를 추출도 해보시고 차트도 만들어 보시는 거 연습해 보셨고요. 이제 피벗 2번 예제에서 다시 한번 피벗 테이블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부 데이터를 이용하실 거고요. 피벗 테이블 작성해서 A3셀부터 표시할 겁니다. 그래서 A3셀 선택합니다. 데이터에 가셔서 외부 데이터 가족이 기타 원본에 마이크로소프트 쿼리를 선택하시고요. MSSS 데이터베이스 선택하시고 확인. 가져오실 데이터는 핸드폰 파일을 MDB를 가져다가 피벗 테이블을 만들고자 합니다. 선택하시고 확인. 핸드폰 상품 목록을 더블 클릭하시고요. 상품 코드 더블 클릭, 판매 조건 더블 클릭,
단말기 가격 더블 클릭, 기타 비용 더블 클릭, 할인율을 더블 클릭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쿼리에 포함된 열이 5개 포함이 되었나 확인하시고요. 다음을 클릭합니다. 문제에서 조건을 따로 언급이 없다면 다음 누르시고요. 정렬도 언급이 없으면 다음 마침을 누르시고요. 우리는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작성하실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있는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A3셀부터 표시하겠습니다. 확인 버튼 클릭합니다. 레이아웃은 그림을 참조해서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림을 보셔서 판매 조건이 행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행으로 드래그 하시고요. 상품 코드가 열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열로 배치하시고요. 그 다음에 갑에 봤더니 단말기 가격이 배치되어 있고요. 기타 비용이 배치되어 있고요. 할인율이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총 금액이 있습니다. 근데 이쪽에는 필드에선 표시가 안 되어 있고요. 물론 나중에 이제 추가하는 작업을 하실 거고요. 이렇게 이제 세 개, 행과 열, 그 다음에 갑까지 배치를 하셨고요. 배치했는데 문제에 제시된 그림과 조금 다릅니다. 이 차이는 뭐냐면 열 레이블에 시그마 값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값을 행 레이블로 드래그 하시면 교재에 제시된 그림과 같이 레이아웃을 배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 레이아웃은 그림과 같이 작성하고 그 다음에 행과 열의 총합계를 나타내지 않도록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앞에서도 연습하셨는데요. 행 레이블, 열 레이블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교재 문제를 봤더니 상품 코드 판매 조건이라는 필드 이름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수정하시는 방법은 피벗 테이블 도구의 디자인에 가시면요. 보고서 레이아웃이라고 있고요. 개요 형식이나 테이블 형식을 선택하시면 필드, 행 레이블, 열 레이블 대신에 필드명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아웃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 옵션을 이용해서 행과 열의 총합계가 나타나지 않도록 설정을 하고자 합니다. 피벗 테이블 도구에 가셔서 옵션이라고 있고요. 옵션에 가시면 맨 왼쪽 상단에 옵션이라고 있습니다. 물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피벗 테이블 옵션을 클릭하셔도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 있는 탭에 요약 및 필터에 가셔서 행 총합계 표시, 열 총합계 표시 이 부분을 체크를 해제하게 되면 아래쪽에 표시되어 있는 합계, 오른쪽에 표시가 되어 있는 합계를 표시하지 않겠다라고 체크를 해제하시는 겁니다. 체크를 해제하신 다음에 확인 버튼 누르시면 화면과 같이 오른쪽과 아래쪽에 합계 값이 화면에 안 보인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이제 총 금액 필드는 이제 계산 필드로 추가하라고 했고요. 추가하는 방법은 안쪽에, 피벗 테이블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요. 옵션에 가시면 도구라고 있고요. 수식이라고 있습니다. 수식에 계산 필드를 클릭하시고요. 필드 이름은 총 금액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총 금액을 계산하는 식을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equal 가로 열고 단말기 가격을 아래 필드에서 더블 클릭하고요. 더하기 기타 비용 더블 클릭하시고요. 가로 닫기 곱하기 다시 가로 열고 1 빼기 할인율 더블 클릭합니다. 할인율 뒤에다가 퍼센트를 붙이겠습니다라고 퍼센트 입력하시고요. 가로 닫고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총 금액이라는 계산 필드 하나가 추가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아래쪽에 할인율 필드는 셀 서식의 사용자 지정을 이용해서 값 뒤에 퍼센트를 붙여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합계 할인율이라는 필드에 선택하시고요. B7셀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필드 표시 형식에 가셔서 사용자 지정에 가셔서 현재 값 뒤에다가 %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직접 퍼센트 입력하시고요. 그러니까 G 슬래시 다음에다가 %를 입력하신 다음에 확인 버튼을 클릭하시면 할인율에는 이렇게 %가 붙여져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